수미정상 개참품에서 저기 3회차 설법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뭡니까? 방광. 예? 모인 대중과 떠나온 새가 성긴 부처님.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들이 있었는데 각각이 낱낱 불찰 미진수의 보살로 더불어 함께 하시어 백불찰 미진수의 국토 밖에 있는 모든 세계 가운데로부터 쫓아와서 모이셨나니라. 그 이름은 이르되 법회 보살과 일체의 보살과 성의 보살과 공덕의 보살과 정진의 보살과 선의 보살과 지혜 보살과 진실해 보살과 무상의 보살과 경고해 보살이었느니라. 아니 1회차에는 쭉 대중이 모였을 때는 무슨 자 돌림이었어요? 보자. 보. 보현보살을 위시해서 전부 보자 돌린 보살들이 있었죠. 열보살이. 그죠? 그리고 3회차는 2회차는 무슨 자 돌림이었어요? 머리, 수. 3회차는 지혜, 해. 4회차는 수풀림. 5회차는 기대, 당자 돌림자가 10명 나오겠죠? 예. 제 10회차는 장자 돌림들, 감출장자 돌림들. 예. 자, 쫓아온 바의 국토는 또 어떻느냐? 인다라, 이른바 인다라 세계와 파두마 세계와 보화 세계와 우발라 세계와 건강화 세계와 묘왕화 세계와 여리화 세계와 아로니나화 세계와 나라타화 세계와 허공화 세계들이었느니라. 뭐 하나하나 하면 다 좋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 파두메 하는 뭐죠? 홍련화. 우발라는 청련화. 구물도화는 황련화. 뭐 부산에 가면 쿠무다라고 있죠. 백년화는 뭐라죠? 분다리카하. 묘범연화경 할 때 묘범연화경은 백년이죠. 백년 낙산사 홍련암은 온만이 반매훔 파두매고. 예.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 깨끗하게 범행을 닦아서 이른바 숙턱월 부처님과 무진월 부처님과 부동월 부처님과 풍월 부처님과 수월 부처님과 해달월 부처님과 무상월 부처님과 성수월 부처님과 그것도 잘 읽는다고 성숙월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죠? 이 발음을 다르게 읽을 때는 어떤 뜻이 있어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발음으로 읽는다 이랬죠? 숙자를 읽을 때는 무슨 숙자? 잘 숙자고 수로 읽을 때는 별자리 이름 숫자죠. 예. 중국 발음으로는 뭐 수 이렇게 똑같이 되겠습니다만은 청정을 부처님과 명료을 부처님이셨느니라. 그렇게 보살도 10명, 세계도 10개, 부처님 이름도 10개잖아요. 아래 위로 낱낱이 한번 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뜻이 사살 다 드러납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온 방위를 따라서 그 줄 것이어야 되겠죠. 어디를 따라서? 수소 내방. 세준 묘원품에도 이 대목이 나오죠. 자. 늦게 온 사람은 앞에 앉아야 돼요? 뒤에 앉아야 돼요? 뒤에 앉아야 되고 빨리 온 사람은 앞에 앉아야 돼요. 예? 그 저는 수업할 때 앵간하면 어디에 앉지도 못하게 합니까? 옆에는 못 앉게 하죠. 중심에 요 앉아야지. 중심에 자꾸. 옆에 앉는 사람들 아주 암안스러운 사람들. 뒤에 앉는 사람들 좀 엄숭한 사람들이요. 뒤에 봐, 두 분 저쪽에 뒤에 앉아 계신다 이거. 앞에 앉는 분들이 골치 아픕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는 어중간하게 앉는 게 제일 좋아. 옆에 앉는 분은 옆에 앉는 업이 있고 중간에 앉는 분은 중간에 앉는 업이 있고 앞에 앉는 분은 앞에 앉는 업이 있고 뒤에 앉는 분은 또 뒤에 앉는 분대로 다 업이 있는 거. 보살님들도 그 옆에 앉지 말고 뺀데기 앉지 말고 이쪽으로 앉으셔야 돼요. 예? 다음 주부터는 아, 요 앉아도 괜찮아. 요 앞에. 자식이 우리는 뭐 스님들이니까 괜찮지만은 자식이 잘 되려면 바깥에 부모님들 제일 앞에 딱 앉아야 돼. 저 귀신 것지 알지? 딱 경주 그 금년선에 있는 데 가면은 스님들이 만큼 계시고 이쪽으로 돌아보면 신도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누구 집 자식이 잘 된지 딱 앉은 자리면 바로 알거든. 귀신 것지 알아맞혔지. 그래놓고 이제 한 서너 명 맞췄고는 점점 볼란겨 물어본다. 그건 왜냐하면 업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업이 그러한 까닭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자신감 있으면 어디 앉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니까.
각 선생님은 자신감도 없으면서 그만히 그 앞에 당겨가지고 앉아가지고. 자, 온 방위를 따라서 이 말은 뭡니까? 수소내방이라, 그죠? 분수를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온 방위를 동쪽에서 왔으면 제발 동쪽에서 앉아라. 예. 이게 이제 흑인이 백인을 무시하고 백인이 또 흑인을 무시하고 전부 이것이 전부 차별이 이 수소 온 방위를 안 지켜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고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죠? 예. 서로가 양심껏 살면은 이런 게 없는데 온 방위를 따라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또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그냥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에? 자, 이렇습니다. 옳은 법이라 하면 흔히 내가 강의하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하면은 삼척동자 코 올리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엎드려서 배운다. 이게 이제 한국의 입법개품 가면 미가장자가 선재동자한테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죠? 선지식도 제자한테 엎드려 절한다고. 제자한테 건당하는 서성도 많았어요. 또 사제한테 건당하는 저 사형도 있었어요. 또 행자한테 건당하는 스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건당이 잘못돼가지고 얄궂은 놈한테 얄궂은 것들이 건당하는 게 비일비재라 줄서기해가지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사제한테 건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명존자가 행자 해능한테 건당해버려 은사 홍인법사를 떠나가 그죠? 아, 그렇잖아요. 이 도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가치를 알아주니까 한 번도 서로 얼굴도 안 마주쳤는데도 원사라 그래가지고 200년 300년 전에도 자기 스승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래요. 그 한경 이치 보면 똑 마찬가지라 천년 2000년을 거슬러도 서로가 나 그 스님의 법을 이었다라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요새는 뭐 눈앞에 있어도 서로 뭐 법을 줄만한 놈이 주고받을 만한 받아야 되는데 서로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끼리 무당구다듯이 얄궂은 소리를 떡여놓고 뭘 하고 얄궂은 개판이 되는 것수가 들은 많아요. 이런 욕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이게 너무 흔해 빠지니까 그런 것이라 줄서기하고 소인배 작당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숙각, 영가, 형각 스님, 역부 여씨. 그죠? 일숙각 영가 형각 스님 그 똑똑한 스님 젊은 날에 요절했지만 영가 집을 내는 정도가 얼마나 찬란한 그림입니까? 육조 스님이 영가 형각 스님이 그 젊은 스님이 와서 절도 안 한 스님한테 자기 상자라고 인가해 버리잖아요. 절도 안 하잖아요. 절도 스님한테 삼배 절도 안 했죠. 육조 단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온 이 수자인데 이렇게 아만이 탱천한 거 했잖아요. 그죠? 무상이 신속한테 예를 차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알게 들잖아요. 예? 어이, 무상이 신속한 줄 누가 아냐? 이러니까, 뭔 또 그래, 아시면서 날 떠보려고 그런 소리, 헛소리 하십니까? 또 이렇게 또 금방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갈게요. 라고 돌아섰죠. 그때 어때? 육조스님이. 아이고, 가면 안 된다고 하룻밤을. 육조스님이 절도 안 하고 아주 암만 탱천한 젊은 수자한테 액을 복구라 하면서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 서로가 아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고 할 것이요 뭐 마음을 주고받고 할 것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버리면 어느 자리에 알았던지 간에 옛날 사람도 귀하고 지금 사람도 귀한 것이라 법고 경명의 하선하울이요 법의 북을 두드리는데 무슨 큰 스님이 있고 법납이 있고 뒤에 사람이죠 북을 두드리는데 이 소리나 저 소리나 잘 두드리는 게 최고지. 예? 벗고 경명에 선후배가 없어요. 제가 은사선생님한테 처음에 수계를 받고 이제 회의사 큰절에서 받고 이제 길상암 내려오니까 스님이 출가에는 선후가 있지만은 오도에는 선후가 없다. 도를 깨친 데는 선후가 없다. 나는 아직 도를 깨치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도를 깨쳐라. 나 3년이 끝날 줄 알았지. 그럼 뭐 3년이, 30년이 몇 년이 지나도 안 끝이고. 우리 스님도 나를 속이고 출가하기 전에 스님들도 속이고 그 노장들이 다 속이고 다 돌아가셔가지고 하소연할 기도 없고 스님들이 설마 뭐 저를 속였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뭐 못한 것이겠지. 자 봅시다. 사자자를 변화해 만들어 사자자라고 하는 것도 뜻이 있고 비로자나 장이라고 하는 것도 뜻이 있고 무슨 뜻인지는 환하잖아요. 사자가 쪽잽이 나이잖아요.
모든 번뇌를 일거에 확 없애버리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강명장이잖아요. 그죠? 강명의 창구고, 모든 번뇌가 싸그러들고, 그 위에서 또 선정 삼매 자유의 가부좌를 메고 앉았다는 거, 선정 삼매가 깊다 이런 말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세계가 벌어지느냐, 이 세계 가운데 수미산 꼭대기에, 수미산 아래에, 중간에 이런 게 아니고 수미산 꼭대기에 했다고 하는 거는 최고의 인간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예. 수미산 꼭대기가 수미산 그 꼭대기가 무슨 수미산이겠어요? 마음에 비춰서 최고의 지존이라는 견지입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이 마음이 최고로 서느냐? 보살 행을 실천하려고 하는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한 사람들. 발보리심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잘난 사람들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모인 것처럼 일체 세계에서도 다 또한 그랬는데 저 모든 보살들이 이런가 세계와 부처님의 명호도 다 같아서 차별이 없나니라. 결국은 법회보살은 누구에게 수기를 받습니까? 법회불에게 수기를 받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달린다. 감나무에 감 달리고 감꽃에 감이 열린다. 드디어 두 발가락에서 발가락 끝에서 강명을 놓았다. 그때 세종께서 두 발의 발가락을 쫓아서 백천억 묘안빛 강명을 놓으시니 널리 시방의 일제세가 수미산 꼭대기와 제석궁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과 대중들을 비추니 모두 나타나지 않음이 없었느니라. 보살들이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이래서 열 보살들이 수미정상에서 무엇으로? 개찬 품이 개성 찬탄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때 각각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시을 받들어 널리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해설, 다음은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가려 뽑은 개성이다. 해가지고 이제 10개 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10개가 100개입니다. 그죠? 그 개성을 확 줄여서 이렇게 해놨어요. 모두 같은 이름이다. 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같은 이름이라고 매일 염불할 때 누가 매일 같다고 그래요?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부. 아미타부리 전부 이름이 똑같았죠. 360만 원, 7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부.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제가 이 제목을 달면서 너무 감동, 제목은 제가 달아난 건데 책에도 없으니까. 이 시의 제목을 달면서 그때부터 가슴이 막 팍 떨리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떨리는 거. 스님들도 그래요? 무덤덤해요? 눈만 껌뻑껌뻑하네. 피제, 피해 제보살이 저 모임의 모든 보살들이 개, 동, 아 등명이라 모두 함께 나와 같은 이름이다. 참, 이름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뜻이 있는 것이고 뜻이 있다고 하는 건 같은 사건을 벌인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뜻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똥이라 했을 때는 개똥이 이름 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 뜻을 가졌으면 뜻이 분명히 어떤 사건을 저질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판사가 되라고 판사 이름 짓고 의사가 되라고 의사 이름 짓을 거 아니고 대학자가 되라고 학자를 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처럼 용학을 띠라고 용학이라고 짓든지 어떤지 모두 나와 같은 이름이며 그 같은 이름이면 뭐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동일하게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피차 간에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던져주는 겁니다. 법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예, 법회보살 예? 온 것의 모든 세계도 이름 또한 이와 같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여래의 자자인 일체 연부제의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 여래께서 수미산 정상에 계시면서 어디에 동시에 시방세계에도 다 계신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방에서 온 보살들의 본국에 계신 모든 부처님의 명호도 다 같으며 각각 그 부처님의 처소에서 부처님의 행을 닦았다. 그 다음에 일체해 보살 모든 지혜를 다 구족한 보살 법성은 공하다. 조견 오온하니까 일체 개공이다 이거예요. 법성 본공이라. 법의 성품 본래 공적하여 취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성품이 공한 것이 곧
부처다. 성공 즉시 불이다.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다. 생각은 분별사식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일단 분별심과 무분별심을 이제 일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람 구분할 수 있는 상태인데, 자, 제가 지금 분별식이 딱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잠이 깊이 들었든지, 그죠? 그렇죠? 이게 왜 이게 근데 메시지를 운동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이게 이게 어느 화면이 진짜 화면이야? 예? 시계 나오는 화면이 진짜 화면이요? 시계도 화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디지털 저기 저, 예, 화면도 살짝 바꾸면 또 다른 화면도 있어요. 예, 자, 요런 시계도 바꿀 수 있어요. 나와, 나와. 이 시계 침 있어요, 없어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분명히 있건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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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숫자로 새겨지든지 뭐로 새겨지든지 없어요. 자,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나타난 이게 시계 현상, 이게 사실은 분별심이다. 그죠? 이게 분별식이라고 우리는 안입이 설신이라 하는데, 요것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깨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뒤에 이제 조종당하는 놈이 있고, 무분별심이라고 이제 거기서부터 찔러 들어가서 대충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면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불가득 사량이라도 하는 말이 바로 분별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무분별심마저 넘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내가 기절을 했다. 기절했어요. 기절. 죽지는 않고 기절만 했어요. 기절하면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이 없습니다. 그죠? 의식 불명입니다. 의식 불명. 의식 불명이라도 죽지는 않았지만 안쪽에 아래아식 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제8식은 있기 때문에 무분별심입니다. 그래서 제8식에서는 탐진치가 없습니다. 막 그 기절해가 쓰러져 있는 놈한테 욕해 보십시오. 그럼 탐심을 내는가, 성질을 내는가,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아, 그럼 안 낸다고. 그래도 그 도요나, 그렇지만 그 아래아식 속에서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탐진치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는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여석 압초라, 돌로 눌러놓은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다 빠져버리고 무분별심마저 다 무생법인을 얻어야만이 거기서부터 무분별심을 잡아 들어갑니다. 무생법인을 얻을 때는 팔지보살 이상입니다. 팔지보살까지는 이제 암안심을 뜯어냅니다. 주상을 뜯어내고 마지막 생상, 업상, 전상, 현상 세 가지를 뜯어낼 때는 12연기로 보는 무명, 행연, 연행, 식연, 명색, 육입, 명색, 육입, 육입, 명색, 육입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여기도 우리가 구분 못해요. 명색하고 육입이 바로 현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올라오면은 이 말라식이랑 그 지상 분별심이 그 안쪽에서 요것이 나와가지고 여기 나온 거 사랑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뭐죠 초견 수 수연내 하잖아요, 그죠? 수부터가 사실은 그 저기 시곤입니다. 시곤 12연기의 수, 12연기의 촉이 바로 제7 말라식이거든. 이 말라식을 굉장히 암한 아치 역을 끄집어 내 가지고 끊어 가지고 무생법인을 끊었을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얘기했어요. 통신정안이라도 재가단이라 온 몸이 전체가 불교의 안목을 갖췄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녹여가지고 형체도 없이 녹여버리라. 그 공부는 공부가 아직도 아니다. 공부 끝났다고 할 때 다시 더 녹여라. 용광로에. 통신, 온몸이 정안, 정법 안장을 갖췄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가, 단이라.
단련해서 두드러 패가지고 형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다시 한번 용궁에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천단 말련이라. 천번 두드리는 걸 단이라 하고 만번 두드리는 걸 연이라. 대장정이 두드리는 거 있죠. 천단 말련해서 비로소 우리한테 침몰이 복음을 옛복음을 다시 찾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성공적시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글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요걸 갖다가 이치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바로 무슨 자리냐 하면은 견성성불을 자리를 성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 다른 게 아니고 재무자성 종심기 하잖아요. 그죠? 무자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무성이라고 하는 거, 열애장이 무종, 열애 종자는 무종자라, 종자가 없는 것이라. 자, 일로 보세요. 이 본체, 흔적 없는 본체가 여기, 이 투명한 거울이, 여기 그릇이 하나 있어요. 이게 본체예요. 그런데 이 투명한데 여기서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전체가 꽉, 이 거울이, 자, 이 그 컵이 여기 하나 있으면 물질은 여기 하나 있어 보이지만은 실제로 비치는 거는 어때요? 꽉 찼지요. 아니, 여기서 거울을 천 개 갖다 놓으면 거울마다 뭐가 나타나요? 컵이 나타나요. 작은 컵을 거울 갖다 대면 작게 나타나고 요마트 요 거울 갖다 대면 그죠? 요 조그만 게 들어와. 큰 거울 갖다 놓으면 또 크게 또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꽉 이렇게 원만 보신이 되어 있는 걸 이걸 갖다가 보신이라고 해요. 보신. 눈으로 볼 수는 없어. 이게 보신. 그거는 이제 수행을 해 가지고 10주, 여기서 우리 지금 배우는 10주 단계부터 조금이나마 본다 일어났어요. 이 보신, 이게 여기에 있다는 걸 본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 말입니다. 이 성색이 꽉 찼거든. 여기서 색도, 소리도 꽉 차가 있다고. 소리가 없는데 여기야. 일반 사람들 없다고 그래. 안 보이니까. 영리한 사람들 여기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중생수기, 등이, 불수자성, 수연수. 그 인연을 땡겨가지고 소리 안 들리면 뭘 맞춰야 되겠어요? 라디오로 주파수를 맞추면 이 소리가 잡을 수 있어요. 꽉 찼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지 주파수를 지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잉불 잡는 격별성이야. 절대 섞이지도 않아요. 희한해. 왜 그러냐면 한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절대 공황이 때문에. 여하튼 이거 여하튼 성공 즉시 불이라고 하는 건 견성 성불이란 말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냐. 무분별심마저도 끊어진 저너머의 세계입니다. 지루하나요? 너무 흥분했나? 예, 불가득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무분별심을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눈 뜨고 빨라빨라 설치고 이래서 사람 의식이 있는 걸 갖다 분별 사식이라 했어요. 그죠? 그 이게 또 끊어졌다 해가지고도 사람 점잖하게 되긴 됐는데, 식물인간이야. 아니, 누워 계신 분한테 욕될까 싶어서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식물인간, 그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 식물인간처럼 되는데 분별사식은 남 분관하는 힘은 없다 하더라도, 그죠? 그 사람이 무분별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무분별심 중에서 업을 야기하지 않고 그 무분별심마저도 성품이 공한 줄 알아버린 것을 뭐라 한다? 성불이다. 부처다 이런다니까. 그때 되면 어떻다고 나왔습니까? 아, 이 분별 사식은 어제가 있다? 무분별심을 어제 했고, 이 무분별심은 귀신론 이래 되겠죠. 모든 생멸법은 어열애장심하야 열애장 일심법을 어제해서 유생멸심이라. 생멸심이 일어난다 했거든. 생멸심이 바로 이 분별 사식이요. 사랑 분별이라고. 예? 분별이 이 생멸이잖아요. 불생불멸을 의지해서 있다 이래 놨거든. 그래서 불생불멸과 생멸이 합한 걸 아래하식이라. 각과 불각. 각은 진여고 불각은 중생이거든. 각과 불각이 합해가지고 있는 걸 아래하식이라 한다. 그래 혼재돼가지고 이 생멸을 야기를 시킬 수 있는 분별을 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무분별의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무명업식을 뭐랍니까? 무분별심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 무분별심이 어제가 있는 데는 어디예요? 일심이라고 하는 열애장이라 그죠? 무분별심이 지 혼자 나올 수는 없잖아요. 뭘 붙어야 나와요? 마음의 자리에 붙어야 망상이 나온다 이 말이라. 예? 이 마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호련이 무명이라는 놈이 덮쳐가지고 이 무명이 허망한 망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이 망상이 그래 타고 들어가 보니까 무명이 있고 무명 이전에 진심이 있다. 이게 본심. 근데 이 본심이 있다 없다? 진공 묘유다. 그 부처님 입장에서는 본심은 진공이다 말이 성공 즉시 부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공한 것은 업장이 다 녹아야 깊은 참선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이거는 뭐 깊은 참선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죠. 그 우리가 1분 호흡 쉬면 몇 번 쉽니까? 한 1분. 1분 호흡 몇 번 쉬죠?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어디 뭐 숨 쉬는 걸 모르고 이거 환경을 보면 되나. 1분 딱 호흡하면은 6번 쉽니다. 6번.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들이쉬고 내쉬고 보통 그냥 편한 호흡을 6번 하잖아요, 우리. 예? 그럼 1시간 하면 몇 번 합니까? 최소한 한 360번이잖아요, 그죠? 360번까지만 잡념 안 일으키면 엥가이 큰 선입니다. 1분도 안 돼가지고 오만 생각, 분한 생각, 뭐, 누굴 생각, 깨어른 생각 다 들잖아요. 숨을 1분 동안에 우리가 더 쉬고 내쉬고 하는 게 6번이잖아요. 아니, 강원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선방에서도 아무도 안 가르쳐주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단련되면 8번 내쉬는 거 하거든. 남방에서 갔다 온 선생님들은 뭐 한 8번씩 이렇게 하시고 하죠.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거 좀 하는데 시원하네. 하여튼 선생을 잘 만나야 돼. 그래, 한 1시간 정도만 자기가 이렇게 깔아앉히면 그 시간이 참선할 때 1시간 자기가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360분 깔아앉힌 거 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면서 21편에서 1시간 깔아앉힌 거 하고 절하면서 3000배 하잖아요. 그죠? 1시간 동안 깔아앉힌 거 하고 경계가 3매 초입으로 들어가는 거 비슷해요. 그리고 뭐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 육조현황처 빼고 그 나머지 우리같이 보통 경계를 가진 사람들은 비슷비슷해. 지 바둑 실력이나 내 바둑 실력이나 비슷비슷하고 자기 붓꽃이 실력이나 내 붓꽃이 실력이나 비슷비슷하고 대충 있잖아요. 그죠? 아주 뛰어난 사람이나 뭐 마라도나나 뭐 어디 펠레나 이래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축구 선수가 비슷비슷해요. 한 1년 반쯤 하면 한은 좀 많이 안 나. 자. 야, 그 다음에 저 성해보살장은 줄 쫙쫙쫙쫙 꺼야 되겠죠. 오대산에서 자장스님이 문수보살 챙겨나고 받았다는 개송이 이건데, 그것도 누군가 지어낸 얘기 같고, 읽어보면 어디에 나온다? 함경에 나오는 얘기더라. 선방선생님들은 다 외우고 있죠. 요지일체법, 자성, 무소유, 여시해법성 하면은 적견, 노산하라. 우리는 뭐 비로자나나 노산하나 똑같죠. 노산하. 그것도 노자나나 이러면 노산하에 노산하. 일체의 모든 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는 줄 알지니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이해하면 곧 비로자나 열애를 볼지니라. 여기서 개참품에 나오는 개송들은 전부 참성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요거 개송은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적견 노산화. 이거는 수시로 제가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저 사국에는 몰라도 되는데 요거는 선방에 댕기면은 막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해 못하더라도 해놔야 돼요. 그죠? 다른 말은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또 재무자성 종신기 심장밀시 재영문 재망신말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에 하는 것도 여기 걸려요. 심생적 종종법생, 신멸적 종종법멸하는 거 있죠? 거기도 요 개성이에요. 예. 범소유상이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적견 누구? 여기는 노사나. 똑같죠? 그래, 건강경이든지 뭐든지 간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건강경이든지 하안경이든지 양식이 되는데 그 외 공부가 수행하고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라. 하안경도 그림의 떡이고 금강경도 그림의 떡이지. 그 사람이 뭐 강의를 하든지 강의를 듣든지 뭐 이렇게 읽든지 뭐 외우든지 상관 전혀 없어요. 수행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은 아무 그
그 저기 이 하중지병이라 그죠? 그 저는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믿어야 돼. 이거 못 믿으면 너무 허망한 거야 인생이. 머리 깎고 여기까지 왔는데 눈물 나고 통곡할 지경이라. 그리고 막 달게 들어서 자세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자 그다음에 공덕해 보살 정도를 알지 못하다 부지 정도라. 불렁요 자심이니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착각 많이 하죠. 우리는 마음을 뭘로 마음이라 합니까? 명태 눈깔이 가지고 진주라고 우기는 사람들 많잖아. 허망한 짓 대도 안 한 개똥 철학 같은 그 생각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삼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돌아가 봅니다. 지 분별 사식을 가지고 내 생각에는 해가지고 내 마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내 마음에는 지 이 물들여진 업식 분별로 사상화된 그걸 가지고 그 이전에 사상화 되기 전에 아래하식이라고 또 자기 업식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 이전에 그놈을 만들어낸 진심 본심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못의 혈관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기라, 이게. 예? 심장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심장. 그래, 심장에 연꽃이 핀다고 이 말은 자성청정의 연꽃을 알아야 이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예. 심장이 그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른 도를 알리오. 그러니까 아 내가 이게 깨치지는 뭐 왜 못 깨쳤지 이런 얘기를 저 앞에서 왔어요. 뭐 때문에 똑같이 부처님하고 마음이 못 깨쳤죠? 업식이 천차만별이라서. 또 저 전도된 지혜로 말미암아 전도 몽상으로 말미암아서 뭐다 온갖 뭐만 악업만 정정한다. 그 밑에 거는 이제 생략하고 또 넘어갑니다. 정진해 보사 영원히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영불견불이라. 어떤 사람이 악업종자는 부처님을 못 봐요. 만약 분별에 머물면은 분별 사식을 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전도 몽상에 살면은 청정한 눈을 파괴해서 우리 일견식을 분별심도 눈 감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몇 번 강의 들어서 환하게 알죠. 눈 뜨고는 꿈을 못 봐 사실은 그죠. 눈을 감아야 꿈을 눈을 감고 망상 피우는 걸 꿈이라 합니다. 꿈. 그 몽상이라 하죠. 몽상. 눈을 뜨고 망상 피우는 사람을 망상이라 합니다. 망상. 눈을 뜨고 망상 피우는 건 망상이고 눈을 감고 망상 피우면 몽상이라 몽상. 그 눈을 꼭 감았는데 희한하게 꿈속에 환하게 봤다. 내 눈동자를 가지지 않고 봤다. 봤다기보다는 알았다 이게 맞겠죠. 그죠? 꿈속에서 알았다 이 말이죠. 아니, 꿈속에 이 눈알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깜고도 깜고도 꼭 감아야 되는 꿈에 환하다. 그 보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능경에 안에, 밖에, 여기, 장암, 중간, 수암, 무착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어디에도 없다. 묘체는 담년에서 무초소라. 진공이고 진공이다. 자, 여기서 뭐 청정한 눈을 파괴했다 이런 말은 자성청정이겠죠? 어리석고 삿된 소견만 더해가지고 영원히 부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부지런히 정진해서 정진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뭔 말이죠? 악업장 소멸하는 걸 정진바람이라고 합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건 악업장 소멸입니다. 아주 곱게 세밀하게 조심조심 살얼음 밟듯이 가는 게 정진 아닙니까? 세밀하게 정진하는 거. 조심조심해 바른다는 건 악업장을 안 하거든. 악업장, 이거 정진 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진의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또 뭘 한다고 나왔죠? 예? 처음에는 보시하라, 참회하라, 수의 동참하라, 근청하라, 향하라. 인욕 바라미는 성취하려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익된 데를 피해라. 손해되는 거에 흔들리지 마라. 내 쫄딱 망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헐뜯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찬탄하는 거에 대해서 꼬이지 마라. 그죠? 괴로운 거에 대해서 무너지지 마라. 너무 즐거움을 쫓아가서 말초신경 너무 자극하지 마라. 수행이 제일 어려운 거는 치문에 어디에 있다고 나왔죠?
수행은 유유하초나니라. 말초 신경을 쫓아가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 다음 선해보사 환하게 보겠네요. 무견위견이라. 무견으로 견한다. 봄이 없는데 본다고 말하고. 자, 일러 보십시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무분별심 했습니다. 무분별심 했고 우리 분별심만 가지고 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미 무분별심은 저절로 알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본다고 하는 것은 분별식입니다. 분별사식.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무념이지입니다. 생각 없이 아는 겁니다. 무견이견입니다. 봄이 없이 봅니다. 이거는 마음의 성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머무릅니까?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디 무주 이주. 머무름 없이 머무릅니다. 말 장난 같지만, 아,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막 귀신론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본심이 있는데 이 본심이 무명에 딱 덮이면은 이 무명에 덮이면은 그 뒤에 이 무명 업상이라고 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한다, 작동한다, 조작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업은 작업, 조업 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분별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조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모양의 상태는 뭐랍니까? 업상이랍니다. 업상. 예? 업상이 이게 무명 업상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바깥으로 튕겨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진다. 알려고 하는 마음. 이걸 능견상이라고 하고, 능견심이라고 하고, 번뇌 입장에서는 능견심 불상응염이라고 하는 전상이라고, 업상, 전상, 현상 있잖아요. 전상이라고 능견심 주관적인 것이 안쪽에 쑥 돋아 올라 버립니다. 돋아 올라 버려요. 이게 견상입니다. 견상. 견상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중생 노름이기 때문에 봐도 보는 게 못 본다는 거예요. 뭘 못 봐요? 위쪽으로 자성청정을 못 보고 밑으로 분별사식 쫄다구만 본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쓰레기만 보지 씨앗이 벌어지기 이전에 무종자의 상태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열애라고 하는 거는 무거무래라. 영무소고 무소종념의 영무소고를 했잖아요. 그죠? 오고 감이 없는 진여당체에 대해서 보는 마음이 있어 보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볼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안한존 안하율이 눈을 육안을 잃어버려야 천안을 얻듯이 우리 분별사식을 다 버려버려 이 견을 버려버려 야기 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이 그러니까 통로사 선방에 가면 이렇게 써놨다. 능견 난사문이라. 능이 본다. 뭘 보느냐? 불과 사이한 것을 본다.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능견 난사문. 생각할 수 없는 걸 본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견생성불이잖아요. 그죠? 선방에 딱 대문을 써놨어요. 능견 난사문. 여기도 무견을 견이라 하는 것은 요거는 능경 나중에 참고하세요. 사약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 견을 견한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는 것이 아니다. 견은 그래 보여주고 이런 물건이 견성은 보는 것이 아니다 이랬거든. 그 고개를 빛을 이리로 던지고 저리로 던지고 안하니까 무릎을 이렇게 고개를 돌리잖아요. 네가 지금 고개가 돌아갔냐 보는 성품 견성이 돌아갔냐 보는 성품이 돌아갔냐 고개가 돌아갔냐 물으니까 뭐가 돌아갔어요? 고개가 돌아갔지 보는 성품이 어째 돌아가겠습니까? 그때는 또 제대로 대답하잖아요. 넌 게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근데 수행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보세요. 지금 보면 와 달라져가 있다니까. 신기한 게 한문만 계속 보다 보니까 영어 어느 날 독해 능력이 막 늘어가 있는 거. 왜 내 영어가 늘었지? 영어는 잘하도 못한데도 한문 대놓으면 계속 번역하던 게 습관이 남아가지고 이제 영어도 갖다 대니까 이제 습관을 번역하려고 달게 되는 것이. 아이고. 자 여기서 무견 봄이 없는데 본다고 말하고 남이 없는데 중생이라고 말한다 이래놨는데. 자, 거기서 귀신론은 이렇게 나와요. 그 말할 수 없는데 가히 말한다고 얘기하고 생각할 수 없는데 가히 생각한다고 말한다.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뭐라 하죠? 불가능하다. 뭐가? 사이가.
사라고 하는 건 생각이고 의라고 하는 건 논리죠. 말이잖아요. 그죠? 말과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달마선이 뭐라 해놨습니까? 달마선이 뭐라 했죠? 내심 무척, 그 다음에 심려 장벽, 언어 도단, 심행처멸. 그죠? 언어 도단이 말로 설명하는 길이 다 끊어지고, 심행처멸, 마음 가는 길도 다, 생각 가는 길도 다 끊어져 버리라. 내심 무천,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고, 심려 장벽이라야 마음이 장벽과 같이 텅 비어버려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자리에 무견의 자리, 무위의 자리, 무작의 자리 이르러야 가히 입돈이라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래 해놨죠? 내심 무천하고 외식 재연하며 심려 장벽이라 가히 입도를 해놨잖아요. 그죠? 어느 도단이요? 심행 처멸이라. 그 방거사는 그런 개성을 받아서 이래 해놨죠. 단원공 제소유원정 절물실 제소무라. 어째 같이 비하는데 그렇게 기억을 못할까? 서장에 나오잖아요. 참선에 감신이 있으면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다만 원컨대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단원공, 공, 제소유, 있는 바를, 모든 소유를, 그죠? 존재를 없다고 공이라고 할지언정. 절, 간절히, 물실 하지 말아라. 실제라고 하지 말아라. 제소유, 제소무,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분별 사신 가지고 없는 걸 얼마나 있다고 해가지고 위패 갖다 붙여놓고 등 달아놓고 아니 방편을 하는 건 괜찮지 방편을 해도 괜찮지만은 야리꾸리한 이익을 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야리꾸리한 이익을 하면 안 된다. 자 일단 무생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무명의 입장이고 무견의 입장에서는 그 부처님의 입장이고 견의 입장에서는 또 중생의 입장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깨치고 보면 그 진망이 이제 다 통하는 거죠. 보는 것과 중생을 견과 약 중생을 자체 성품이 없는 줄 알지니라. 지금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은 아주 마음에 수행하는데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사상은 철저하게 알고 가야 돼요. 지혜보사 말로서 나타내지 못한다. 언설불능이라 말로서 모든 법을 언어로 설 제법이면 말로 다 설 법을 설할 것 같으면은 하긴 뭐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꽃도 잘 덮인다. 그죠? 방구도 잘 덮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폐단이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사람 못 알아보게 뭐 하는 짓이고 대학원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죠? 그래도 이래라도 안 하면 갈 길이 없으니까. 불능 현실상이라도 능히 실상을 나타낼 수 없다. 실상은 무슨 상이다? 무상. 실상은 모양이 없다. 그죠? 진리는 비등이요 실상은 이연이라. 많이 들었죠? 실상은 무상입니다. 어느 큰 스님처럼 뭐 실상은 공간이고 연기는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뭐 법을 파괴하면 그건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 거꾸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대강백 스님이라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실상은 무상이다. 실상은 공간이 아닙니다. 실상은 다른 말로 진공이에요. 진공. 실상은 진공이라. 평등한 마음이라야 볼 수 있나니 평등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요. 아까 자성이 공항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법과 같이 하여야 응감 법계성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를 뭐라 했죠? 심조 제열해라. 마음을 60화음에서 심조 제열해 해놨죠. 마음이 모든 부처님을 지었다고. 법과 같이 부처님도 그러하다니. 진실의 보살. 진실에는 실에서는 견 진실하고 진실이 아니면 진실 아님을 보나니. 원효선님이 요 얘기를 한경에서 한번 쓰려 놓으니까 청량국사가 그게 좋으니까 좋아가지고 세 번이나 청량소초에 언급을 해놨어요. 덕이자는 뜻을 얻어버린, 옳은 것을 알아버린 사람은, 뜻을 알아버린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 해도 참말이요. 그 뜻을 모르는 놈이 서라는 거는 아무리 비단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더라도 그 말은 허망한 것이래. 부모인 사람이 부모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일 수밖에 없고, 예? 부모 아닌 사람이 아무리 부모인 척 하더라도 부모일 수가 없는 것이라. 명약 가능한 것이라. 이와 같이 완전히 알기에 구경 열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로 이것을 이름해서 완전히 알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부처님이라 한다. 그래서 귀신론 같은 데는 보살 때는 아직도 귀신론 네 군데는 그려놨죠. 유불궁진이라. 오직 부처님만이 끝까지 업상을 녹여가지고 이 자성청정을 알 수 있다. 그거를 이름해서 부처라 한다.
오직 부처님뿐이 되놨거든. 부처님 그렇게 완전한 것만 밥이다. 이 문제는 완전한 건 밥. 밥이 되기 전에는 아직 쌀이다. 쌀. 완전한 곡식만 알갱이만 다음 생일 또 씨앗이 되거든. 그 다음에 무상의 보살은 몸이 아니지만 몸을 말하고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남을 나타내니 몸도 없고 보는 것도 없음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해석이 전부 안 돼서 허망하게 지나갈 뿐이지 뭐. 부처님의 어떤가는 몸이시네. 그 다음 경고의 보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신심을 내다. 야, 이거 좋아야 돼. 불명생신이라. 예, 하안경 이름만 듣고도 막 찬탄하고 이래야 돼. 하안경 이름 듣고만 눈 감고 자모고 이러면 골치 아프다니까. 그래서부터 약견 열애자는, 만약에 열애를 보는 자는, 열애를 본 사람은, 열애를 또 보고자 하는 자는, 우리는 열애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좋은 이익이 우리한테 반드시 올 것이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면 기차는 올 것이다. 내가 탈 기차는 올 것이다. 부처님 명호를 듣고 신심만 낸다면 곧 세간의 탑이라네. 이래서 탑인가 봐. 네? 높다고 탑이고 제1이라고 탑인가.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십주품 해서 이제 본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 흥분해가지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뭐 제 입장에서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